자, 그 다음에 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너무 어때요? 너무 약간 코드가 복잡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만약에 네. 라스트 포인트 아이디가 네. 널이 아니면 자, 옥서님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 녀석은 언제만 실행돼요? 이 녀석이 널이 아닐 경우에 만 실행되죠. 그러면은 얘가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서 종료하면 상관없는데 또 실행해서 바로 명록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옥선님 아까 코드가 마음에 들면 아까 코드처럼 쓰시면 되고 아까 코드는 조금 더 다양한 예외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코드고 이거는 좀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코드인데 실무에서는 둘다 많이 쓰이니까 이거는 그냥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트라이 캐치로 하던 아니면 단순하게 if문으로 이렇게 하던 이해되시나요? 네, 좀더 안전한 코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 리무브 했어요.